OSEN은 조영래 기자, 전 KBO 리그 외국인 선수였던 헨리 소사, 쿠팡 가디언스가 2 경기 연속 8이닝 소화로 대만 리그 지배를 선포했다. 이날 닉 에디튼, 중신 브라더스가 대만에서 선발 맞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난해까지 KBO 리그 LG 트윈스에서 활약. 하다 올 시즌부터 대만 프로야구 CPBL 풋방으로 팀을 옮긴 소사는 지난 30일 대만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중신 브라더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3피 안타 2피 홈런 1볼넷 8탈 3진 2실점 역투를 펼치며 팀의 7에서 3 승리를 이끌었다. 풋방은 3연패를 탈출하며 팀의 첫 승도 수확했다. 이날 경기 MVP는 당연히 소사였다. 5회까지 1피 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이어갔다. 하지만 6회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린슈위, 7회 역시 2사 후 장지하우에 각각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2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상대팀이었던 중신 선발은 지난 2017년 KBO 리그 롯데의 유니폼을 입었던 자완닉 에디튼. 하지만 에디튼은 4이닝 10피 안타 3볼넷 1탈 3진 7실점으로 부진하며 소사와의 맞대결에서 완패를 했다. 지난 24일 둥이 라이온즈와의 첫 등판에서는 8이닝 5피 안타 무사 4구 18 3진 1실점을 기록했지만 완투패를 당했던 소사는 2 경기 연속 8이닝을 소화했고 지난 등판에서의 아픔을 씻었다. 슬래시 JHRAE 골뱅이 OSEN.co.kr여는 대괄호 사진 CPBL 홈페이지 카피라이트 저작권 OSEN 무단전제 및